2002년 6월 28일의 일지입니다. 오전 9시 30분에 학교에 왔다. 문턱 전압을 찾아보았다. 예상외로 작은 수치인 0.61V가 나왔다. 0.61V를 문턱 전압으로 보고 게이트 전압에 따른 노멀라이즈드 PSD 그래프가 0.61V에서 꺾인다고 볼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가 힘들었다. 실제로 그래프의 꺾임은 드레인 전압 0.1V의 경우에는 게이트 전압 0.8V에서 일어났다. 드레인 전압 2.0V인 경우에는 게이트 전압 0.6V에서 일어난 것 같았으나 근처에 0.5V 자료가 없어 확인하기 어려웠다. 오전 11시 30분부터 그동안 측정한 자료에 바이어스 상태에 따른 드레인 직류 전류값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오후 3시 30분부터 상용 MOS 소자에 대해서 NMOS, PMOS의 노이즈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 준비를 했다. 앞으로 이 소자를 가지고 측정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측정 주파수는 1kHz나 10kHz에서 측정해 보아야겠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 1kHz나 10kHz는 적합한 주파수는 아니죠. 10Hz나 100Hz 정도가 저주파 잡음 측정에 적합한 주파수입니다. 참고로 2년 전에 이와 같이 똑같은 소자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계산을 했던 이승재 선배님의 논문에는 측정과 계산이 모두 10Hz에서 이루어졌다. 이게 올바른 것이죠. 전류 전압을 측정한 후 실제 바이어스 회로를 연결해 측정할 때에 구해진 전류값과 반드시 비교해보는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겠다. 301동, 이건 서울대학교의 신공학관의 번호가 301동이었죠. 이 당시에는 301동만 존재하고 있었고 다른 공학관 건물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외롭게 떨어져 있는 건물이었죠. 301동의 네트워크 공사 관계로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네트워크가 중지된다고 한다. 그래서 토요일 중단되는 시간 전까지 측정해야 월요일에 교수님에게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의 대학원 은사님이신 민홍식 교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일단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중단일 것이라 판단했으므로 28일 밤에 측정 장치를 만들어 전류 전압 특성을 얻고 대략적인 측정을 한후 29일에는 더 세부적인 측정을 하여 30일 네트워크가 중단되기 전까지 자료 정리를 마치기로 했다. 오후 4시 30분에 일단 실험실을 나와 방에 쉬러 갔다. 자, 이날의 상황을 보면 이제 벌써 노이즈 일지를 쓰기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여러 번의 소자의 잡음 특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록을 남기지 않고 하는 것에 한계를 느껴서 일지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일지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한 번의 측정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소자가 너무 베리에이션을 많이 타는 것 같아서 측정 결과가 안정적이라고 나올 것이라 예상되는 상용 소자에 대해서 측정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준비 과정을 하고 있고요. 월요일에 교수님께 결과를 제출하고 싶어 했나 봅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